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장준은 쪼우지의 복수를 해주기 위해 찾아갔었다가 그만 겁나게 얻어 터졌었는데 이어 병원으로 옮겨졌었고 그 소식을 전해들은 쪼후스 당리창 일당이 부랴부랴 찾아왔다고 합니다. 아니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이야? 쪼후스가 묻자 이 혼자서 멀쩡하게 괜찮은 러방즈가 이리 자초지종을 쭉 다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도 근데 당기창이 그 러방즈를 째려보고 있는데 어이 근데 너도 쟤네랑 함께 따라갔었냐? 예 러방즈는 왜 그런지 몰라서 휘둥그레해지는데 근데 저놈들은 다 저 꼬라지가 되도록 얻어 터져서 돌아왔는데 니놈은 왜 혼자서 멀쩡한 건데 당기창은 그 러방즈한테로 어슬렁어슬렁 다가가면서 묻는 거였었는데 저요? 저는 놈들이 운전해서 이 병원으로 옮겨가라고 가만히 놔두던데요. 그래서 저는 멀쩡한 건데 왜요? 그러자 당리창은 혀를 끌끌 차는데 같은 의형제들이 저 꼬라지로 쑤시고 쳐맞고 있는데 니놈은 그냥 곁에서 구경만 하고 있었다? 이런 의리 없는 놈을 내 또 봤나? 자, 내 조직이 룰대로 살짝만 해줄게. 이를 꽉 아물어라. 에? 룰? 뭐요? 강리창은 허리 뒤춤에서 비수를 쫙 빼들더니 그 어리둥절해는 러방즈의 어깨를 향해 쿡쿡 두 번을 쑤셔댔다고 합니다. 으아! 그러자 러방즈는 이 어깨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러대는데 의사를 빨리 불어라! 그나마 이곳은 병원이어서 다행이었다고 하는데 그러자 침대에 누워있던 짱쥐 왕후고 등은 화들짝 놀랐는데 엄마야! 하지만 이놈들보다 더 놀란 건 바로 류쌍이었다고 합니다. 이놈들이 룰대로라면 이 맨날 도망만 쳐대는 류쌍은 벌써 죽어도 열 번은 더 죽었겠는데 하지만 웬만히 류쌍은 특별하니 이 봐주라고 해서 그나마 다행인 건데 후스 형님에 보셨습니까? 이놈들 이거 너무나도 물러터지지 않았습니까? 내가 그곳에 있었더라면 이 한두 명이 대가리는 깨 부쉈을 텐데 말입니다. 그래도 여기에는 이 뭐니뭐니 해도 웬만히 있어야 되겠네요. 당기창은 그 짱쥐 일당이 누워있는 면전에다 대고 이러한 소리를 해댔지만 찍소리도 못하고 조용한데 요번 거는 이 당기창이 말대로 물러터진 거가 확실하니 어떡하겠습니까?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것들은 그 좁디좁은 짱쥐니 가슴속에 요 차곡차곡 저장이 됐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빵 하고 폭발하게 되는데 하지만 저 후스는 됐다 그만해라 그 뭔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뭐. 이 일은 아무래도 웬나한테 전화를 한번 넣어줘야겠다. 어찌됐든 조직원들이 얻어 터졌는데 결정은 대가리가 내려야지. 웬나는 이때 해남도에서 리핑과 함께 이 신혼여행을 즐기고 있었다고 하는데 이 둘은 결혼한 지는 오래됐지만 애를 곧바로 낳느라고 신혼여행을 즐기지 못했으니 말입니다. 왜 웬나니니 빨리 돌아와라. 여기에 일이 터졌다. 짱쥐 왕후고 린한창이 얻어 터져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. 예? 왜요? 그 쪼우리핑의 아들 쪼우제가 이 눈이 찔려 멀게 되어서 복수하러 찾아갔다가 그렇게 됐단다. 예? 누구요? 쪼우제요? 야, 또 다른 일이 더 있다. 너희 형제 러방즈가 이 당리창한테 칼 맞았어. 그러자 예? 뭐라고요? 누가 누군데요? 아니 대체 무슨 일인데요? 저 제일 빠른 비행기를 타고 가볼게요. 네, 웬난이 며칠만 조직을 비워놔도 이 사단이 생기다니. 이어 바로 이튿날 웬난과 리핑은 아침 비행기를 타고 부랴부랴 하얼빈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. 이어 병원으로 찾아가서 이 자초지종을 쭉 다 들은 웬난은 한숨을 푹 내쉬는데 사실 웬난은 이 짱쥐니 혼자서 대가리를 서면 안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 짱쥐인 자신만 모르는 사실을 말이었죠.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이 함께 놀며 자라온 친구니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지내온 건데 라오관이나 이 한놈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일이 발생했다고? 하 오케이 이놈은 내 사지를 빡빡 다 뜯어서 죽여야겠다. 그래야겠다 가자. 이어 출발을 하려 하는데 류쌍이 잠깐 세우는데 웬나나 내 서관국장이 차를 몰아주니까 잘 알고 있다. 요즘 말이다 저 위쪽에서 당중간 간부가 내려와서 시찰하고 있으니 살인은 절대로 안 된다 알았나? 너 진짜 팔다리를 다 자르고 사람을 식물 인간으로 만들어 놔도 이 숨만 쉬면 다 오케이다. 어떻게 만들어 놔도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이 살인만은 절대로 안 된다. 만약 요즘에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서광이 아니라 하얼빈시 공항국 넘버원이 나서도 해결 못해. 내 제발 이렇게 부탁할게. 류쌍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까지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야들아 가자.
왜 나는 대답도 안 하고 출발을 하는데 여러분 장준 왕후고 린한창 이놈을 뺀 그 다음에 멤버들은 말입니다 대충 어느 두 명만 뽑아도 그 러관이 조직을 몰살시켜버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자 우리 한 명 한 명 보겠는데 쩌우앤난 어떻습니까? 그리고 쩌우후스 유탕리창 야바 사화 하이토 정다웨이 리딩핑 어느 놈이 뒤처지는 놈이 있습니까? 다들 이 손으로 목숨을 한두 개씩은 다 따버린 살인마들인데 러관이 조직뿐만 아니라 그 당시 하얼빈이 그 어떠한 조직이라도 이놈들이 쳐들어가게 되면 싸그리 뿌리 뽑힐 텐데 그렇게 제일 지독한 선수들끼리 차량 세대로 그 떠와의 승마장으로 척 찾아갔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승마장 쪽은 어떠했을까요? 마침 이날따라 승마장에는 러관이 없었다고 하는데 러관 이놈은 장쥔을 꺾고 이제 지가 뭐라도 되는 듯이 어디가나 큰 소리 제치고 다녔다고 하는데 너네 내 누이긴지 아니 내 떠와의 러관이다 그 쩌우앤난 일당을 무릎 꿇린 러관이다 이 말이다 하하하 이놈은 이제 온 천하를 다 얻은 듯이 또 각 지역의 깡패 건다들을 모여놓고 이 자신이 영웅담을 즐기러 떠나고 없었다고 합니다 승마장에는 직원들만 있었고 다들 밖에 모여 앉아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저 멀리서 차량 세대가 뿡 하고 달려오더니 끼익 하고 멈추면서 뭔 시꺼먼 놈들이 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은하야, 어? 러관인지 뭔지 하는 그 처 죽일 놈이 은하야, 빨리 요 앞에 나서 봐라. 웬난이 제일 앞에서 이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면서 큰 소리 치는 거였었는데 그때 승마장 직원들은 거의 10명이나 되었는데 사실 이놈들도 다들 저번에 싸웠을 때 현장에 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지금 오는 놈들은 그 전에 왔었던 짱주인 일당과는 이 분위기와 기세부터가 확연하게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? 그 한놈 한놈이 꼬라지들은 그야말로 보통 사람을 놀래키기에는 충분했었는데 저 손님, 저희 사장님이 지금 승마장에 안 계시는데 무슨 일로 오셨죠? 없어? 전화해라. 어? 난강기차역이 쩌우앤난이 찾아왔다고 말이다. 빨리빨리 돌아오라고. 그러자 쩌우앤난? 그 요즘 사장님이 맨날 꺾었다고 큰 소리를 제치던 그 쩌우앤난? 뭐? 네, 어디가나 꼭 이렇게 눈치 없고 이 주둥아리를 막 놀리는 놈이 있는데 뭐라고? 어이, 너 일로 와봐라. 너 금방 뭐라고? 예? 이놈은 이 곁에 놈과 소싸소싸였었는데 그걸 왜 난이 들은 거였었는데 네 다름이 아니라 우리 사장님이 요즘 어디가나 술만 먹으면 이 쪼왜나 일당을 꺾은 러관이라고 큰 소리 치고 다녀서 저까지 다 기억했습니다 네 이 직원놈은 아무리 봐도 그 러관한테 의견이 참으로 많았던 놈 같은데 아니면 뭐 타러 이 정도로까지 고자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러관 측은 어떠했을까요 러관은 떠와의 한 큰 술집에서 지금 강호에서 활약하는 놈들을 불러놓고 술을 처마시고 있었는데 그 중에 술이 얼얼하게 된 한 건달이 묻는데 러관 형님의 거 듣는 소문에 의하면 형님이 왜 나 일당을 잡아 팼다면서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? 하고요 그러자 소문이 벌써 거기까지 갔니? 그거 당연하게 사실이지 그 짱주인이라고 이 외난과 이름을 나란히 하는 놈이 있잖아 그거 뭐 막 죽어나 패기 시작하니까 별거 아니던데 조금만 더 팼으면 이 거의 무릎까지 꿇을 기세더라고 하하하 나 러관이 형제들도 다 이 정도다 이것들아 그러자 말입니다 그 전에 놈들은 다들 숭배의 눈길로 자신을 바라왔었는데 에라? 이놈들은 조금 다른 게 아니겠습니까? 뭐라고 할까요? 이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보는 눈길? 뭐 걱정하는 눈길이라고 할까요? 야, 형님에 그 놈들이 어떠한 놈들인데 그 사신 같은 놈들을 건드렸습니까요? 그러자 아직도 그러한 뻥들을 믿고 다니니? 이 소문이라는 거는 믿을 바가 안 돼. 소문이라는 거는 이 전해지고 전해지면 점점 더 부풀어진다는 걸 모르니? 너희는 조금만 있어봐라. 요번에 내 떠와의 러관이 이름이 또 어떻게 전해지는가 봐라. 하지만 그놈들은 그리는데 형님 그러면 뭐 다른 거는 다 과장된 소문이라고 칩시다 근데 요번에 제1차 하얼빈 강바즈들이 총모임 그 사건을 모르십니까? 다른 건 다 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번 사건은 우리 조직이 큰형님도 참가했었거든요 우리 큰형님이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얘기하는 거는 믿을 수 있겠죠 왜나 일당이 그 연회장에서 각 지역의 두목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다짜고짜 그 만리주의 부하 3명을 쏴주겠다니까요?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? 아무렇지도 않게 막 돌아다니고 있지 않습니까? 전하는 소문에 의하면 만리주가 친히 그 사건을 덮어줬다고 하던데 왜 덮어줬겠습니까?
저 정말인가? 라오관이 휘둥그레 해 있는데 이 곁에서 또 다른 놈이 입을 여는데 내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 내 두 눈으로 확인한 거는 따로 있습니다. 우리 숭배 구역이 강바즈 양뼈 근육님 다들 아시죠? 그 서판 구역이 강바즈 모즈의 손가락을 자르고 모즈의 70여 명의 조직원들과 붙었었거든? 근데 그 70명들이 우리를 보자마자 냅다 줄행랑을 놓더라고. 그러면 우리 숭배의 기세가 어떻겠니? 거의 뭐 하늘을 찌르듯 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었거든. 근데 이 조웬나 일당이 나타났었는데 글쎄 누가 함께 왔는지 아니? 어? 누군데? 다들 궁금해하는데 바로 그 조폭 조직 마스 일당 전체를 몰살시켜버린 저 후스가 나타난 게 아니겠니? 그러다 양뼈 근육님은 다짜고짜 납작 기셨는데 그래도 이놈들이 성차지 않아서 우리 형제 한 명은 헤드샷을 날려버리는 게 아니겠니? 아이고야 그 장면을 지금 당시 상상해봐도 밤에 잠이 안 온다. 그럼 정말이야? 그러면 라오관은 어떠했을까요? 계속해봐라. 어디 그 뻥들을 어떻게 덮치나 한번 들어보자야. 그거 뭐 재밌기는 재밌네 그래. 그러면 너희네 말대로라면 내는 이제 무조건 폐인이 되지 않으면 죽는 거겠네? 뭐 어찌라도 재밌긴 재밌었다. 잠깐만 전화 왔네. 내 난강에 웬나 일당을 꺾은 또와이 러관이 옳다. 지금 술을 마시고 있는데 어나 자꾸 전화질이. 그러자 사장님 지금 어디십니까? 승마장에 지금 저 웬나 일당이 찾아왔는데 이 분위기가 장난 아닙니다. 사장님을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는데요. 그러자 뭐? 저 웬나 일당이 왔어? 근데 뭘 그리 호들갑이야. 하지만 그 러관이 전화를 받는 소리를 듣자 이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놈들 다들 기겁을 하는 거였었는데 들으니 악마가 왔단다 하면서 서로서로 바라보는데 하지만 정작 러관은 대수롭지 않아 하는데 야들아 다들 가자. 쪼웨난인지 뭔지가 왔단다. 이 또와이 러관이 난강 기차기 쪼웨난을 꺾고 우뚝 서는 이 역사적인 순간을 너희들이 운 좋게 구경할 수 있게 됐네. 좋겠다야. 다들 가자. 뭐? 이거는 뭔 말도 안 되는 강아지 같은 소리죠? 형님의 오늘 우리 엄마 생일이라서 저 가봐야 됩니다. 부디 이 다음에 살아서 뵐 수 있기를. 아닙니다. 야야 너도 내 엄마랑 친하자. 너 인사 안 가니? 아 그렇지 그렇지 형님의 저도 가봐야겠습니다. 이 두 놈은 발떠덕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도망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에? 뭐야 저 놈들. 가자 친구들아. 하지만 이 남은 놈은 형님의 내 금방 생각이 나는데 이 오늘이 우리 할머니 결혼식이었었네요. 저도 그만 가보겠습니다요. 응? 야야 뭔 할머니가 결혼한다냐. 너네 할머니 90살인데 결혼한다고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? 핑계를 대도 이 너무 성의가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요 다음에 남은 마지막 놈보다는 그래도 나았었는데 형님의 우리 집 딸기 알을 낳았다고 지금 경사가 났답니다. 오늘 아마도 죽어라 퍼 마시면서 축하해야 돼서 저도 이만요. 우르르르르 다 도망을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놈들이 의리가 없다고요? 네, 이놈들은 다들 러관이 뻥이나 들어주고 이 술이나 얻어먹으려고 온 놈들인데 근데 뭐? 웬난과 싸우는데 함께 가자고? 이건 그 저승길에 함께 가자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? 하지만 다들 뭐 강호에서 그렇게도 한 자리씩 한다던 놈들이 이 정도로 쫀다고? 역시 이것들도 뭐 다들 뻥쟁기들이었구만. 그래도 믿을 거는 내 형제들밖에 없네. 그한테는 저번에 함께 있었던 20명의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? 전화를 해서 이 연장들을 챙기고 모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러관은 정말로 조금도 안 두려웠을까요? 사실 그한테는 다른 놈들이 없는 이 믿는 구석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? 조금 있다가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 승마장 측은 어떠했을까요? 아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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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이 야바는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요? 그 승마장 직원들 10명을 한 줄로 쫙 세워놓고는 열중 쉬어 차렷을 하는 게 아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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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하는데 이것도 한참이 지나서 아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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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뜻인즉 이 하나 둘 하나! 하나 둘 하나 하면서 이 직원들을 행진을 시켜댔다고 하는데 왜냐면 이 러관이나 놈이 저 직원들을 기다려서 집합하느라고 이 계속해서 안 오니 심심했던 거라고 하는데 그렇게 승마장 직원들을 군대 훈련을 시키면서 한참 동안 데리고 노니 또 재미가 없는데 야바야 싸화야 일로 오라 일로 오라 이게 재밌는 게 있다. 당리창이 또 뭐가 생각나든지 그의 절친이 야바와 싸화를 불러대는데 아바아바
그러면 이거 뭐였을까요? 자, 너희들 이 형님이 노는 걸 잘 봐라. 당기창은 권총을 쫙 빼들고는 어디론가 조준을 하고는 땅 하고 쏴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면 이놈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쏜 걸까요? 네, 그것은 바로 그 승마장님 말들을 향해서 쏴야 되는 거였다고 합니다. 그러다 사화도 흥이 났다는데, 와, 이거 재밌겠다. 사화도 할란다. 땅땅 사화도 날려보지만 다 비껴가는데, 사화는 이제 권총을 만져본 지 얼마 안 됐으니 말이었죠. 아바 그에 비하면 이 야바는 명중이 아주 잘 되는데, 야 야바야, 너는 그만해라. 내 사화를 이 사격 연습을 좀 하게 놔두라. 그러자 승마장 직원들은 다들 휘둥그레해서 바라보는데, 이 무식한 놈들이 지금 서로 앞다퉈서 죽이는 이 말들이 대체 어떠한 말들이죠? 다들 고가의 말들인데 그 중에도 또 더더욱 비싼 고가의 말도 따로 있었는데, 대기업이 회장님들이 이 맡겨놓은 어마어마한 가격의 말도 다 있었는데 말입니다. 그 총소리가 울릴 때마다 후루루루루루 하고 말이 쓰러졌었고, 직원들은 인상을 찌푸리는데, 이 말들이 다 죽은 마당에 승마장이 뭔 승마장이겠습니까? 다들 이제 툭툭 털고 다른 직업을 찾아야겠죠. 웬만 일당이 휩쓸고 간 자리에는 그야말로 춘초 부성이라고, 즉 잡초도 못 자라게 아주 빡빡 멸종을 시켜버리는데, 하지만 이때 저 멀리서 차량 다섯 대가 이 전조등을 쫙 펴고 들어오는데, 때는 이미 날이 저물어서 어두컴컴했었으니 말입니다. 그 로관은 이미 전조등을 통해서 저 웬만 일당을 한번 쭉 다 관찰했다는데, 아야야야야 뭐야, 10명도 안 되니? 웬만히 실력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무조건 자신심이 생기겠죠. 안 그렇습니까? 이 자기네는 20명이나 되는데 두 놈이서 한 놈을 못 패겠냐고요. 야들아, 연장 챙기고 내려라. 러관 측은 또 이연발 옆총들 열 서너 대를 척척 잡고는 위풍당당하게 내리는데, 아쉽다. 뭐가 이리도 아쉽냐고요? 따오와의 러관이 난강이 쪼오의 난을 짓밟아버리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건달 놈들이 증명을 못해주니 말입니다. 아, 이 멋있는 장면을 놈들이 봐서 이 길이 전해야 되는데 아쉽네 그래. 그러면 말입니다, 이제야 또와의 러관과 이 난강이 쪼오의 난 사이 이 러관이 생각했을 때 세기 대전이 펼쳐지게 되는데, 그러면 과연 러관이 생각대로 이제부터 그 역사가 시작되는 걸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, 다음 회에 또 재지예.